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으로 7대 자기 선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26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7대 자기 선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는 또 7대 이적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자, 특별히 이 7대 자기 선언은 이 헬라어의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바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총 7가지 선언을 이렇게 추려서 공부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것을 마치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서로의 어떤 연관성이나 또 이 7대 자기 선언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입니다. 자, 7대 이적과 자기 선언은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 선언은 이 이적과 선언은 서로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곱 가지 이적과 이 선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딱 깨달아지면요, 어느 한 가지라도 깨우쳐지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 전체가 그냥 하나로 딱 깨달아지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진리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건 전부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전에도 다 이미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제가 전에도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자, 이게 6장 9절 말씀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제는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쉽게 얘기해서 백성의 마음으로 하여금 둔하게 하고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에 양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고 보기는 보아도 못 깨닫는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백성들이 무지 몽매하고 세상 눈을 갖고 있고 자기 어떤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응? 자,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받을까 하노라, 그 말은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깨우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 바로 우리 동족,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들한테는 복음의 눈을 가리워 놓았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못 깨닫게 잠시 그 눈을
각하리 원호하구나.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닫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결자해지라고 하나님이 닫았으므로 하나님이 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닫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으므로 이제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자, 어떤 모습으로 눈과 귀를 열게 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이 7대 자기선언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7장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본문으로 삼아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했던 그 핵심을 찔러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자, 보기는 보아도, 아, 자, 요 말씀을 하기 이전에,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7대 선언과 7대 이적을 이해하는 데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마치 전기선줄을 코드에서 쏙 빼내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전자대 비밀에서도 전기코드가 연결되지 않은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놓친다면 이 이사야 6장 9절과 지금 예수님의 7대 이적과 7대 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지금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믿지 못하는 까닭은, 믿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사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선지자에 불과한데,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갑자기 이 백성들이 믿지 못한 까닭에 이사야를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합치면서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우리 아까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저희들로 하여금 능히 마음으로 못 깨닫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못 깨닫은 거라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성경 한 줄 한 줄이 이 수많은 성경 단 한 구절로서 엄청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줄 한 구절 한 구절을 절대로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곧이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이 백성들이 들려줘도 못 깨닫고 보기는 봐도 못 깨닫는데 그 이유는 뭐니까, 저희가 들어도 보아도 마음으로 깨닫고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사야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사야가 6장 9절에 10절에서 예언한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가리켜서 예언한 것이다.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이적을 보여줘도 못 깨닫게 된 그 주님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단 한 구절도 언급이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 보듯이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단 한 구절도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유일한 키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결국은 이 7대 이적과 자기 선언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왜냐?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사야의 예언으로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보기는 보아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7대 기적, 7대 이적입니다. 일곱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 깨달으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듣기는 들어도, 자, 듣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게 뭔고 했더니 7대 자기 선언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에고 에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 깨닫지 못할 보기는 보아도 들려줘도 못 깨닫는다고 이미 예언했으니까 당연히 못 깨닫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 아까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말씀을 하지 아니했지만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자,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죠. 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이 백성들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못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적과 선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과 선언과 비유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도 일직선에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 성경이 서로 상충을 일으키면 안 되죠. 성경이 서로 모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게 그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7대 이적과 자기 선언 이거 자체가 비유다. 자, 복음서 개론에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라고들 나와 있습니다. 예, 비유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식의 비유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7대 선언, 7대 이적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다른 비유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은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예를 드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기 자신을 본질을 앞에 놔놓고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본질에서 바깥으로, 세상 비유는 바깥에서 안으로, 완전히 비유가 반대예요. 하지만 이 공간복음의 비유는 바깥에서 안으로, 세상 비유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비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앞에 놔놓고 자기 자신 앞에 놔놓고, 마치 제가 전에 비유로 얘기했죠. 은행에 돈을 찾으러 내가 갔어요. 본인인 당사든 내가 갔어요. 내가 난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이 7대 선언과 자기 선언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예요, 아이디. 근데 우리 은행에 가고, 아니 아이디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당사자인데 왜 내가 아닌 아이디를 자꾸 달라고 하냐고 은행 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사자인 내가 와도 내 아이디가 없으면 은행에서는 나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보기는 보아도 못 깨닫고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 이 현상을 사도 요한은 얼마나 심각하게 설명했는지 요한복음 1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전에 서두에 다 이미 공부한 거예요. 제가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어디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도 세상도 몰랐지만 한 존재는 알아야 돼. 누구요? 자기 백성. 자, 그런데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고 알게 하기 위하고 영접지 못 영접하도록 7대 이적과 자기 선언을 보여주었는데 결론은 이적과 자기 선언으로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요한복음의 기술 방법은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는데 그 내용을 일일이 기술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반대의 방법을 씁니다. 오히려 당장 2장부터 11장까지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깨닫지 못한 얘기 들려줘도 깨닫지 못한 얘기를 아주 그냥 빽빽하게 기록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완전히 헛짓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닐 수 있는 예수님의 다른 대책이 있어요. 다른 대책. 자,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할까? 안 궁금해요? 아니, 요 해도 다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 못했다로서 기록이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못했는데 그러면 하게 할 수 있고 했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something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면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어떤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궁금증 자체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 마태마가 누가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마태마가 누가는요 밥을 다 떠먹여주는 식의 기록 방법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깨달으면 비정상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못 깨닫는데 우리는 깨달을 것 같아요? 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적을 보여주고 즉 예수님이 직접 한 소리도 못 깨닫는데 우리인들 예수님을 깨닫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무지몽매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캐치해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요한복음은 실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제 7대 이적과 이 선언의 그 관계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다 이미 복습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대 이적과 선언이 서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502의 기적을 통해서 너는 너희 조상의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지금 너희들은 이 빈들에서 502의 기적으로 일으킨 5천명이 먹고도 남을 놀라운 떡을 너희들이 맛보았다. 그런데 내가 주고자 하는 떡은 이
만나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오병이의 이적으로 먹은 이 떡도 본질이 아니야. 내가 주고자 하는 떡은 바로 나.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게 바로 나야, 나.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다시 말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적이고 이쪽은 선언이지만 이 선언과 이 저 뭐야 이적과 선언은 서로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실체적인 실험과 설명과 실제적인 정면까지 보여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설명도 못 깨달았고 실제적으로 실험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도 못 깨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천성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것은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어디를 찾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빛이다. 내가 바로 이 양들이 진리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유일한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양들이 자기 힘으로는 무지몽매해서 진리의 일을 찾지 못하니까 바로 목자가 그 양들 이끌어서 진리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불어가면서 양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선천성 소경을 고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적과 선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깨달으면 왜 이러한 선언을 했는지 금방 이해가 나오겠죠? 응? 또 이적을 못 깨달아도 이 빛과 문과 목자의 뜻을 깨달으면 아, 그래서 선천성 소경을 고쳐서 진짜 소경은 영적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진짜 소경이구나. 그래서 그때 된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있도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무라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요거라도 깨달아야 돼. 요거 깨달으면 요거라도 깨달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둘 다 못 깨달아. 둘 다. 자, 이런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시각을 막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막았으니 하나님이 열어야 되잖아요. 그 열어야 될 것이 뭘까? 뭘로 열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을 얻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신유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시나의 아들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 살림. 이거는 사실 신유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하지만 뭐 일종의 뭐 신유라고도 볼 수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병든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을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면서 보여줬잖아요. 선언만 하면 뭐예요? 실제로 보여줘야지. 근데 실제로 죽은 자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려 보여줘도 백성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보여줘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신유 얘기하면 전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도 있고 쇼도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쇼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이 없어서 쇼를 해야 됩니까? 일부 타락한 사역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부 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성령 해방자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하신 행함까지 쇼라고 비판한다면 당신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죄를 범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 이 변화의 사건.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으로 진정한 이 열매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나는 기료 진료 생명이니 지금까지 한 선언과 지금까지 한 이 이적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이거 다 보니까 이거 다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기료
나는 모든 것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까지 얘기했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건 종교 단지 이거 아니에요. 길도 방법과 길도 오로지 원웨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정상은 하나인데 길이 여러 가지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방법과 길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방법이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 듣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법과 길도 오직 한 빛, 오직 한 문, 오직 한 목자. 바로 이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타 종교나 뭐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생명을 얻게 한 게 목적이에요. 이거 아무리 써도 목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한 길, 예수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밖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맹쾌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는 이제 7대 이적과 자기 선언의 실패의 대책이 바로 성령 약속이었다. 자, 이게 오늘 전하고 싶어하는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아까 제가 수없이 의문을 제기했죠? 어차피 깨닫지 못하는 거, 어차피 알지 못하는 거, 어차피 영접지 못한 이 실패한 얘기를 왜 2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실패한 얘기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대책이 있어서, 어떤 뜻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그게 바로, 자, 내가 너희들을 고아 그릇듯이 뿌리듯이 아니하고 내가 앞뒤로 가면 보혜자 성령이 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보내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 그것이 바로 깨닫게 하는 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답이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실패한 얘기, 그 다음에 실패한 7가지 이적, 실패한 자기선언, 실패 계속 실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실패로 끝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실패로 끝나버릴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패하는 걸 완전하게 만회하고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대책, 예수님의 대책이 있었으니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제시한, 요한복음부터 제시한 대책이 그게 바로 성령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지금까지 모든 실패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확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완전히 제1등 신앙인인 것처럼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그렇게 방방 뛰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주 한순간에 확 뒤바뀌었어요. 그 이후에는 목에 칼을 들여도 안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핍박을 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무엇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무지몽매한 우리 전 세계에 걸쳐있는 이 이방인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고 깨닫고 있잖아요. 이적이잖아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인간의 실패를 한순간에 만회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예언을 할 때 자, 듣기는 보아도 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루터기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다 잘려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더라. 다시 말해서 다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는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까지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줄 알았는데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돌이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벽하게 해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는 줄 알았는데 1948년 나라 이런 지 2000년이 다 돼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합니다. 지금은 세계를 잡아 흔드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절망. 로마서 7장에 봐보면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완전히 그냥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는 있으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자꾸 죄만 드러나. 오호라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절망했던 바울에게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법이 너희를 저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무지하고 아니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끝까지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불신자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된대요. 성령의 법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예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 들어와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가지 중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못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까지 다 실패한 얘기를 기록했지만 그것이 다 실패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14장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성령 얘기를 시작하면서 실패를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왜 정 목사 당신은 요한복음 17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지난 시간에 나는 파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안 듣고 이거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6번째 이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가게 될 겁니다. 자, 제가 15장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포도나무요 내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많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는 예수 믿으라는 그런 예수 믿으면 열매가 맺는다 그런 초점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임재 때 자,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하늘로 제자들을 버려두고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나야 될 상황에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성령이란 말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하고 연결된 얘기고 14장이 시작된 얘기 중에 든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내가 장과 절의 폐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 14장과 15장을 뚝 꺼내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보는데 이건 좀 한 절에서 한 얘기하는 거다. 자,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도 지금 성령 얘기를 하고 있다가 중보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17장은 무엇을 위한 중보기도였을까요? 자, 제일 먼저 17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호를 시작하냐면 내가 저희들한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또 저희는 또 아버지께서 가지고 저희들은 본래 아버지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고 또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또 저희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고 또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준 것을 받았고 또한 주님이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알고 믿었다라고 변호합니다. 자, 중보기도를 하려면 사람도 변해야 되고 하나님도 변호를 해야 사람과 하나님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을 변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이제 이 사람과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니 11절. 자, 11절. 지켜보존. 자, 11절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더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하늘로 떠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예수님은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하는 목사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보여달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계세요 지금. 지금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마치 이 세상에 예수님 있는 것처럼 가문의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로 없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는 순간 이제 제자들은 고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호자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가 오시면 장래의 길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의 일을 하심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은 인자 예수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티처고 그분이 마이 셰퍼드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라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결국은 성령 안에 거하라 그 얘기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여기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그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룩하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달래요. 아니 그럼 우리를 보존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래. 아니 예수님은 그럼 아버지로 갈 거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길래 우리를 보존해 줘요? 자, 요걸 풀려면 14장 26절로 가야 됩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를 보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가절이 딱딱 구분되고 요한복음 15장 17장 요한복음 15장 17장 얘기하면서 성령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전기 코드를 빼놔놓고 지금 전기 코드를 빼놔놓고 지금 전자제품 선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자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죄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 자 이제 한번 15장에서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14장에서 성령 임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처를 같이 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 받는 현상, 이 현상을 이 하나 된다는 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오면서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 메시지 설교를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예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적용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하나가 됩니다. 교인들이 싸우고 서로 하나 안 되고 이거 전부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빼고 아무리 하나 되라 겸손하라 섬겨라 남을 나보다 귀하게 얘기라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도움이 없고서는 그거 우리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 되게 하는 영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빼고 아무리 하나 되라 아무리 하나 되라 백날 얘기해봤자 허공 소리에 불과해진다는 겁니다. 응? 자 하나되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이 성령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절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21절에 볼까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하나 되게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했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하옵소서 얘기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치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게 가능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저희가 다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22절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당연히 하나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면 되잖아요. 어?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면 자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미 하나가 되었어. 이제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면 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까 14장 21절에 성령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대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서로 겸손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십시오. 이거 백날 얘기해봤죠. 성령 빼놓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속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 자,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자, 내가 저희 안에. 자, 이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습니다. 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와 아버지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사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거처함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게 하고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 속에서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들 속에서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임재해서 그와 같이 하게 되면 그도 내가 깨달은 것처럼 그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 성령, 제가 다음에 혹시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지상명령이 세례를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세례를 생각해. 머릿속에 머릿속에 교회에 와서 어떤 의식적으로 받는 이 물세, 이 물이나 아니면 침례교에서 말하는 이 세례식 세례의식으로 생각해요. 참으로 한심한 어르시죠.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거고 내적인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외적으로 표현하고 순종의 표가 바로 외적인 세례나 침례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령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한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계속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깨닫게 하고 이 제자 삼는 사역, 이 제자 사역에 계속해서 이렇게 파급해 나가는 게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정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유다 사무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세계 선교의 중요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아 나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는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17장 15장에 성령이라는 말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14장에서 출발한 얘기 중에 이제 15장에서 이제 가지가 나무에 착부터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 가지가 나무부터 열매 맺게 하는 그 과정이 성령 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성령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니까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제가 여러분 잘 아는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제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넘어가니까 저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에 이맘에 하늘에서 불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고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서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일자로 이렇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이 자기 선언의 교훈은 결과적으로 이 철저한 이 이적과 자기 선언의 실패된 완벽한 대책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다. 이 대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못 깨닫고 지금까지 못 믿었던 전 세계 인류를 복음화 시키기 위한 확실한 대책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했다. 그래서 요한 이제 사도 요한의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약속하고 설명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과 설명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시각으로 읽어야만이 이 귀한 보석을 캐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진실로 깨닫고 알게 되는 성령받은 이후에 열두 제자들의 산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칼과 창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